주셨는데. 야, 이거 왜 못 봤어? 아, 베이비. 이거 왜 못 봤어? 시즈니 해피 127 데이! 세요세요! 크라샤하신 크라샤! 아니 이해찬 씨. 끝나자. 아 이해찬이 자기 적기 싫다고. 근데 깜빡하고 형 옷을 안 쓰고. 자, 형 지진이. 아 취한다. 들어오고 있나요? 아 근데 내가 볼게. 지진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 진짜 술냄새다 이거. 지진이 나갔어. 지진이 나갔어. 들어왔다 나갔지. 지진이 나갔어. 나에서 잘못 들어왔다. 그래서 지진이도 약간 어리둥절 할 거. 딱지 어? 여기 아니 시동절 놀랐어. 나중에 아니 다 하자 해놓고 왜 아니, 그리고 하니까 너, 왜 아니, 너, 정리하는 척하는 거야? 아니 너 원래 안 그렇잖아. 너 원래 잠깐만 왜 그러세요 진짜로. 아니, 뭐, 나중에 하자고요. 진짜 나 방금 좀 되게 깜짝 놀랐어. 아니요? 너, 아니 형도 가만히 계세요. 지금 형들 제가 하던 것처럼 내가 하던 것 좀 근데 할 줄은 알았지만 나한테 뿌릴 줄은 몰랐지. 아 한 명한테 뿌릴 줄 알았어. 아 그럼? 아 아니 안 뿌릴 줄 알았는데 안 뿌릴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내 소파는 치워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어, 왜 자, 그래? 아무튼. 자, 아무튼. 아무튼. 해피 127 데이. 해피 127 데이. 아직 태국 시간으로는 127 데이가 안 끝났어요. 한국 시간으로 끝났어요? 한국 시간은 3시간이 아, 아니, 3시간이 길지 않아요? 2시간. 어, 2시간밖에 안 빨라? 안 되죠? 한국도 2시간.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희는 지금 태국이고 네. 이렇게 127 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기념으로 원샷 하겠습니다. 내일 대회 고향 있으니까 어? 뭐야? 아까 말하자 많이 오늘 많이 먹지 말라는 그냥 형 옆에 있어. 옆에 또 있어. 옆에도 있어? 아니 또 있어. 아니 근데 형이 이거, 약간 취한 것 같아. 아니 이거 거의 시음인데? 아니 근데 이거 거의 시음인데? 야 그죠? 어. 아니 그러면 시즌이 많이 먹지 말라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시즌이 본 앞에서 형 나랑 지금 술 배틀? 와! 아 제발 하지마! 하지마! 근데 미안한데 한 10분만에 15분만에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미안하지만 맛만 볼게. 우리 아니야. 우리까지. 자 이제 태용 형 한 잔 마시니까 정우 형 한 잔 원샷 빠르고. 와.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예, 나 이거 있어. 아, 오케이. 자 태용 형 원샷 렛츠 고. 얘네 지나치지 않아서 그만해 그만해. 응. 이런 원래 이렇게. 근데 이거 이만큼 마셨잖아. 와 단상 하나도 없어. 아 다 이렇게 다. 다 날라 다 날라갔지. 아무튼 저희 오늘 태국에서. 와 정말 바로 와? 아니 하나도 안 와. 하나도 안 와. 근데 저희가 1회차 공연을 끝냈는데 사실 진짜 태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스타디움을 하니까 진짜 좋더라. 진짜 야외 공연도 해서 그리고 다리 진짜 아니, 예뻤어. 소파에서 What's that sound? 소파야. 아 엄마야. 야 약간 진짜 나 약간 그 쫄맨쇼 보는 거 같았어. 왠지 뭐, 모르는데 가끔씩 네. 그런 느낌 쓸데 네, 있어. 있지. 아 나 이게 약간 아 형이 그 트루먼 근데 오 너무 예뻐서 아 이게 실화인가? 정우 가지. 아 공연장이 러브샷까지 소리 있어. 러브샷 러브샷까지 아무튼 그래서 127 저희가 안 돼 지금 127 데이에 또 정말 훨씬 많았어. 기분 좋게 저희가 태국에서 저희 콘서트를 또 시즈니와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또 우리 태국 시즈니 분들이 해줬단 말이에요. 127 데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 달도 이렇게 떠 있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보는 게. 아니 오늘 재현이 진정으로 재현이 마지막 소감할 때 텐션 진짜 좋았어. 거의 나는 거의 약간 오케스트라 보는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불려 나가니까 지휘를 살려야 될 것 같아. 뭔가 중압감이 있어. 아니 나 형 지휘하는 줄 알았어. 맞아 지휘였어. 지휘했어. 정확했어. 그랬어.
근데 오늘 진짜 근데 여기 방콕 시즌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그 일칠대일 좀 예쁘게 만들어준 느낌이라서 코쿤카 코쿤카 오늘 진짜 다 꽉 차이긴 했어. 맞아 맞아. 아, 근데 저희... 나는 솔직히 약간 우리가 태국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사실 시즈니 분들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 근데 이상하게 약간 이상하게 취한 것 같아? 아니 이상하게 아 이상하게 이상하게 일어나시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나도 일어나서 공연할 줄 알았는데 아, 우리가 또 그 뭐지? 또 이제 safety 안전 얘기하니까 정말 자리 자기를 정말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아, 즐거워요. 감사하다는 말씀. 오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그 공 던지는 거 약간 잘 안 보여. 어. 아니 이거 공 던지는 거 어깨 안 아팠어? 너무 세게 던지. 그 이게 안 보여. 정말. 봐봐. 그 템포 나. 아 그만. 둘이 이제 그만. 어. 아 냅둬 왜? 즐기게 냅둬. 자유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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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술 아니고 그냥 풍류는 괴로워 뭐 이런 거 원래 그 공 던지는 자 먼저 러브샷! 다음으로 나온다 그러다 출발 시간에 안 나온다 아 잠깐만 나 여기서 이제 뭐 못 마시겠다 형 아까 마크랑 챌린지 찍기로 했어 챌린지네 이제 오늘 그게 챌린지야 어 근데 둘 다 비슷하게 아니 근데 지금도 챌린지야 자 정우 형 승! 근데 미안한데 아니 진짜 멤버들한테 좀 미안한데 그날 좀 이제 순위가 다시 매겨지지 않았어? 야 잠깐 백투자 무슨 말이지? 어? 그 얘기는 이상하게 안 보여요 그날 내가 마지막에 남아서 너네 다 챙기고 나갔잖아 기억 안 나봐 얘가? 형 진짜 40분 컷 뭐가? 소주로 40분 야 혜찬이 눈빛 봤어 방금? 형 짜배기 3장컷 형이랑 안 부를 것 같은데 우리 진짜로 상상했다 1, 2, 7대에 이렇게 술 얘기 많이 한거 이제 처음이야 맞아 1, 2, 7대 우리 정말 이게 다섯 번째라 그랬나? 진짜 시즈니와 함께 진짜 많이 성장을 했다 진짜 시작이 잘했어 너가 뿌려가지고 시작이 잘했어 그런 바이브로 진짜 좋은 데이 아니 근데 그리고 그 우리 사진 올라왔잖아. 그 맞아 옛날 와, 사진. 옛날 말 그거도 그 영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진짜 좀 귀엽게 잘 나왔어. 재밌게 찍었어요. 맞아요. 뭔가 그럼 누가 제일 비슷했어? 비슷한 거? 나 은근 재현이. 맞아 재현이랑 형이 좀 비슷했어. 웃는 그거가 진짜. 표정이 있어야 돼. 진짜. 표정이 있어야 돼. 약간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랬던 거 같아. 아니 다 예뻤어. 아니야 다들 그 근데 패션이 더 그걸 살려줬어 살리는 맞아 아 근데 다시 봤는데 진짜 난 내 티가 되게 작더라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서 키웠어.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Q&A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반응 안 좋은 거 아니야 얘는 아 얘들아 1아 사랑이 얘들아 이 댓글이 보이면 도영이 모자 벗겨줘 진짜야 1 아, 그 지금 삼행시를 하고 계시는데 1, 2, 7, 2 세상에서 칠진이가 제일 사랑해 아이고 태용아 얼굴이 빨개 제가 빨갰어요? 김정우 눈 풀림 김정우 루즈 마크 애교 플레이스 얘들아 결혼하자 재현 애교 플레이스 재현이 볼콕 해줘 오늘은 진짜 정우 형이 이겼어 왜 태용이만 뽀송해? 아 근데 너무 급하게 먹었나? 여러분 저는 취하지 않았거든요 오 약간 지금 진짜 약간 저는 사본데? 말해 슬쩍 말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끝내 그만 그럴 것 같더라 정훈 진짜 힘들어 진짜 정훈 형 막 알았어 정훈은 몸이 안 좋아서 무슨 챌린지냐고요? 아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뭐 아 통화하고 있었어? 태용아 이 댓글 안 읽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안 사귀는 거야 오늘부터 1일? 아니지 이것으니까 안 사귀는 거야 안 사귀게 됐어 오케이 확인 도영이 왜 거기 앉아 있는 거니? 세 명이 이쪽이 좋아가지고 방금 건 태용이 형 질문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제가 살짝 좁아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야 제가 김도영 씨 왜 뒤로 가셨나요? 이런 거 있어 살짝 좁아가지고 내가 너무 I love 도영 아니야 Me too 우리 칠 사랑해 사랑해 태용아 삼행시 아니고 댓글 이벤트야 감사드립니다 태용아 이 댓글 읽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태용아 자리로 다시 돌아가줘 사요 어? 아 댓글에 오. 좋아
여튼 엘리칠데이 때 또 우리 시즌이랑 이렇게 콘서트 할 수 있는 날은 우리가 또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1월 27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래.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콘서트로 이제 엘리칠데이를 보낼 수 있음에 박수. 아 근데 26, 27 아니에요? 26, 27.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네. 이거를 왜 준비해 주셨냐면은 아, 저희가 태국 2회 공연을 다 솔드아웃을 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여기 프로덕션 쪽에서 저희 축하한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태국 시즈니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진짜로 감사해요. 진짜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 아, 진짜로. 그리고 맛있는 이 샴페인 준비해 주셨어요. 진짜 아니 진짜 달이 너무 예뻐. 아 괜한 자존심. 병가 잠깐 좀 될까요? 그날 자존심 부려가지고 아 이거 진짜 아니, 애들이 애들 그러니까 정우뿐만 아니라 애들 자체가 나한테 안 돼 이제. 아 근데 15분 안 근데 오늘 좀 아까 달 얘기 누가 했는데 달도 오늘 근데 진짜 방금 아까 내가 약간 찍었는데 그라 거기 안 담았지만 그래도 진짜 오늘 좀 완벽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진짜 주황색이었어. 태일형도 태일형도 진짜 뚜렷했어. 네. 맞아. 데이라 태일형 전화해볼까? 데이라 안 맞죠? 지금 너무 늦긴 했어. 맞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스타디움에 오니까 대기실 부터가 진짜 달라요. 지금 카메라 뒤에 땡모반 30개 있어. 진짜 눈 좀 마셔. 저 그 정우 씨 저희 라면으로 해장하고 오실게요. 아 정우 어떡하냐 진짜. 아, 근데 확실한 네, 확실한 우리가, 거는 아무튼, 나는 안 부추겼어요. 얘가 부추김. 와 진짜 레전드야. 아무튼 허겁지겁 그러니까 빨리 먹었어. 저거는 그게 놀란 거야 지금. 아 위가 위가 놀란 거 같아. 넌 정우 어디 있어? 네, 저 이제 정우 형 좀 진정될 때까지. 뭐야 넌 계속 마시는 거야? 아 저는 원샷 안 마셔. 아무튼 야, 오늘부로 너 되게 이미지가 확실해졌다. 미안 미안하다 근데 정우야. 레전드 계속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웃긴다. 저희가 사실 이제 투어가 또 이제 태국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몇 회 안 남았잖아요. 딱 이제 세 군데가 남았는데 네. 이제 마카오하고 오사카하고 도쿄까지 있는데 정말 무사히 아픈 네. 멤버 한 명도 없이 무탈하게 끝났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7회 남았어. 내일까지 모아놓았어. 도쿄 3회야? 아니? 아니지. 아니, 2회. 다 2회. 이제 다 2회 남았어. 오 마이 갓. 총 7회가 남았네요. 그리고 또 중간에 SM타운이 있고요. 울 거야? 어? 우리 울 거야? 끝날 때? 우리 그때도 안 울기로 분명히 했는데도 울었단 말이야. 그때 왜 마크 형 혼자 오열한 날 있었어? 체조에서? 그때 안 울기로 했어? 그때 안 울기로 했었어. 자기나 그럴 이상 없었는데 나. 아야. 얘는 울기로 했었어. 울기로 했는데. 얘는 울기로 한 거야. 완전히 울기로 했어. 아 미리 경고를 했어 그냥. 완전히 울기로 했어. 나 오늘 울 거 같아. 이렇게 얘기라고 하긴 했어. 근데 잠시만. 안. 정우. 아 약간 좀 KO 당했어. 제 약간.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그거 여기서 좀 해결하고 가야 돼. 왜냐면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맞아. 여기서 좀 깨고 가는 게 나아. 형은 정신력이 미쳤잖아. 근데 형 그때 그래도 인정해라 그때 진짜. 아 형 그때 맞긴 해. 좀 진짜 많이 늘긴 했어. 진짜. 나 니네 아, 근데 진짜 많이 늘긴 니네 했어. 니네 다 보내고 갔어 진짜. 인정해. 아니 근데 나 며칠 전에 그 작건 봤단 말이야. 그 나 없을 때 형들 남미 가서. 아 어 그때는 근데 형 혼자 뻗은 날 있잖아. 그때는 근데 맞아. 그러고 슈바인 학생? 근데 포토아인 학생 먹었어요. 포토아인 시킨 날. 아 그때 그때는 그런 거 와인 먹을래 브라질이 나와. 정우 지금 인생 다큐 찍고 있는데. 형이 근데 태용 형이 그때 와인이었나? 맞아 와인. 정우야 댓글 좀 읽어줘. 아 저 안 졌어요. 저 안 졌고요. 레전드. 아 진짜 저 안 졌어요 여러분. 아 댓글로 놀리고 있나 봐 지금 너무.
저 앉았어. 정우야 벨트는 정우야 정우야 배우야 정신력 정신력으로 정우야 뭐하고 있어 지금? 아 남자 아 잠깐만 진짜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아니 놀랬어 아, 나 놀래서 그래 놀래서 그래 취향 놀래서 그래 한참 한참 동네 그래 사고다 댓글에 사고다라고 적혀있어 와 이거 진짜 사고야 이거 처음부터 생각했어 오늘 아 술은 아니야 진짜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로 약간 취해서 잔 적 한 번도 없어요 약간 야, 알겠다고 고마워라고 오늘 슬프지 아니 이게 시작하니까 끝낼 수가 알겠다. 없어 아 독가다 먹었어 와 근데 여기 점점 그 술 냄새가 아 이게 막 올라오고 있어 이거 향으로 취할 것 같아 아무튼 저희가 진짜 이렇게까지 꽉 채워진 공연장을 봐가지고 좀 기분이 일단 좋은 곡도 있고 오늘 17대여서 기분 좋은 곡도 있고 아무튼 내일까지 저희가 무사히 한번 잘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에게 인수에게 시간이 정말 좋았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 you guys watching 아리가또 for celebrating NCT 127 Day with us Thank you Stay warm 반대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와 끝내는 분위기야? 아 그냥 아니지? 하고 싶은 얘기도 난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아 형 저 몸이 뜨겁잖아 아니 따뜻해졌어 몸이 오늘 따뜻한 안 돼요 태형 형이 저거 셀캠으로 들고 와 진짜 뜨거워 호텔까지 가면서 형 가리기름 들고 셀캠으로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사고 나요 아 댓글 너무 궁금해 형이 형 진짜 사고 해 에이 컴온 댓글이 너무 궁금해 그냥 아 얘기해 안 돼 나 지금 여기서 끝내잖아 호텔 가서 킨다 어, 야 전화 조심해 근데 진짜 약간 그 윤술 때 그 플래시라이트 켜줬을 때 나 약간 저링크 플러스 생각 진짜 그치 나도 약간 저링크 플러스 생각났어 후시탐탐 노리고 여기 왔어 어, 방금 그 걸음걸이가 느낌이 있었어 있었어? 어,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또 이렇게 투어를 하면은 여러 나라에 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건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요? 한국 저녁 11시에요? 깨어있나 보다 그러면 어? 테일이 형한테 전화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저 내가 할게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LTE거든 아 문생 보이스톡 문선생 재현아 뭐 유튜브 봐? 아 댓글이 재현아 나 나만 봐봐 어, 나 어때? 약간 지금 우리 웨이 약간 좀 넌디하게 좀 형 리버스 라이브 중인데 나 웨이브 라이브라고 형 지금 스타일이 지금 스타일이 좀 딱 한마디 해줘 응 약간 좀 나는 나 조세미 그거 자 모두 조용! 형 지금 하면 돼 해피 127 데이 데이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127데이를 맞았는데 아 전화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네요 아, 우리 모두 축하해줘서 고맙고 다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형 근데 해피 버스데이는 아, 아니지 않아? 형 그 여기 댓글에 술지 3 등장이라고 뭐라고? 술지 3 등장 술지 3 등장 술지 쓰리지 그러니까 내가 그 세 중엔 제일 나으니까 아, 아 그거지? 무슨 소리야 형 나는 네. 빼야지 이제 근데 술지 중에서 태일 형이 진짜 재밌어 형 아무튼 형 그 태일 형이 재밌어 근데 이 얘기 언제까지 하니? 형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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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얼른 몸 건강하고 한국에서 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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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바이 문태일 사랑해 굿나잇 오늘 다리 진짜 이뻤어 얼른 자요 오늘 정우가 잘 때까지 시즌 해피 버스데이래요 잠들 때까지 하자 바이 어, 잠들 때까지 하자 네 아무튼 이렇게 127데이 물 마셔 127데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127데이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각자의 생일처럼 그래서 뭔가 그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우리 CG들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그걸 만들어준 느낌?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케이크도 그냥 사 먹으면 맛있지만 생일에 먹으면 더 맛있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127데이도
그냥 우리 CG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하나의 작은 날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치.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나도 약간 나도 나도 한번 팬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는데 나 약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 나 1월에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한 적 있어. 나도 오늘 너 법을 봤잖아. 근데 그걸 1년치 나도 오늘 마법을 봤어. 태영이 진짜 개빨개져 봐. 약간 좀 빨개지긴 했어. 아 개빨개? 나도 빨개진 거랑 개빨개? 개빨개 진짜. 마무리는 아름답고 깔끔하게 해달래요. 네. 아 근데 1272가 그걸 날 해준 느낌.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의 생일 같아.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날이 많아서 좋은 거 같긴 해.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이제 2월이네 근데 네. 시작됐네. 갖고 싶은 거 목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혹시? 정말? 2월 어? 생일들 와. 야야야 여기서 써주면은 좀 빨리 해야 돼. 진짜 써주면 해줄게. 아니 난 안 챙긴 날 없잖아 근데 매년. 있었어? 없었어? 몰라. 뭐 하기는 했어 항상. 어. 많아서 문제였지. 얘기해줘 근데. 얘기해줘 진짜. 아무튼 127 데이 저희의 생일인 만큼 여러분들도 있어요. 모두가 생일이에요 사실. 그런 날이니까 다 그 저녁 한국 다음 날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이 재밌게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이거 끝나고 많이 먹고 야식도 드시면 드시고 잠도 잘 자고 진짜로. 좋은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다 인사할까요 마무리로? 확실한 거는 Happy 127 Day. Happy 127 Day로 끝낼까요? 확실한 건 정원은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확실한 건 태용이 형은 하나 둘 셋 하면 Happy 127 Day. 자 하나 둘 셋 Happy 127 Day. 안녕. 안녕.